사실상 군벌에 의해 갈기갈기 찢긴 중국의 모습이었습니다. 수많은 군수군벌들이 난립하고 있었는데요. 그중 가장 눈에 띄는 세력을 몇 개만 뽑아보자면 11개의 세력이었습니다. 모두 중국군에서 이탈한 군벌들이었죠. 이 군벌들은 마치 20세기 초의 중국 혼란기 때처럼 각자의 특징과 특색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군벌들은 사실상 중국군에서 그대로 이탈한 세력이었기에 강력한 군사력을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이들이 진압한답시고 중국 정부군을 보냈다가 중국 정부군이 오히려 대책에 까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얼마나 심각했는지 중국 정부군이 사실상 실효지배하고 있는 지역은 베이징과 그 근방밖에 없었죠. 나머지 지역들은 전부 군벌들이나 시민들에 의해 갈기갈기 찢긴 모습이었습니다. 그만큼 중국 상황이 매우 심각했습니다. 중국 경제는 무너진 지 오래였고 발전소는 전기 생산을 멈추고 수북히 먼지만 쌓여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베이징 동계올림픽은 진작 취소되고 다음 올림픽으로 넘어가게 되었죠.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기다리고 있었던 경기장들은 앙상하게 폐허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 속에서 시민들은 군벌들에 의해 착취되고 있었고 이에 못 참은 몇몇 시민들은 중국 군벌에 들어가거나 도적대가 되는 등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심각했는지 마치 시리아를 연상케하는 모습들이 줄지어서 나오고 있었죠. 심지어 핵무기가 중국 군벌 손에 들어갈까봐 중국 정부는 핵무기를 모두 해체하는 등의 강수를 두기도 했습니다. 란저우 지역은 서부 군벌이 독차지를 했습니다. 애초에 이곳에 주둔하고 있던 전구가 서부 전구였는데요. 중국 공산당이 무너졌다고 판단해서 빠르게 중국 정부를 배반하고 란저우 시와 같은 중국의 서부 지역을 장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위구르에서 독립하려고 하는 동트르키스탄 이슬람 운동과 지속해서 전투를 하며 서부 지역에 대한 지배권을 두고 계속해서 경쟁을 해왔죠. 하지만 서부 군벌은 조금씩 밀리는 모습이었습니다. 동트르키스탄 이슬람 운동에 가담하고 있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었고 동트르키스탄 이슬람 운동은 카자흐스탄이나 러시아와 같은 동구권 세력들에게 지원을 받고 있었거든요. 심지어 바그너 그룹까지 와서 도와주고 있으니 서부 군벌이 밀리는 건 어쩌면 당연한 걸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서부 군벌이 착각한 것이 정부한테서 독립하면 자신들이 점령한 모든 지역에서 자원을 쏙쏙 뽑아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이는 분명한 착각이었습니다. 시민들은 서부 군벌에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았거든요. 계속해서 자원이나 인력 측면에서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는 서부 군벌이었습니다. 사실상 이렇게까지 중국이 분열될 수 있게 만들었던 장본인인 우한입니다. 이곳은 군벌이라기보다는 시민들이 군대를 몰아내서 자신들이 직접 시민군을 만들고 정부까지 만들어낸 모습을 치는데요. 중국의 중앙이라는 이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교통의 중심지로서 이윤을 창출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군사력은 약한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저기서 무기를 구하는 바람에 총기도 제대로 일원화되지 않았고 심지어 기갑 장비도 제대로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교통의 중심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이것을 무기삼아 우한 지역, 정확히는 후베이성에서 세력을 공고히 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민주적 방법으로 정치를 하고 있었죠. 이곳 다툼 군벌은 중국 중부 정부에서 떨어져 나간 80일 집단군이 중심이 되어서 만들어진 세력인데요. 다른 군벌에 비해서 넓은 영토를 확보한 것은 아니나 특수전 여단이나 기갑 부대를 온전히 가지고 와서 세력을 구성해서 다른 군벌들보다 군사력이 세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베이징 근처에서 강력한 군사력을 통해 베이징을 천천히 압박해 나가는 형국을 취하고 있었죠. 다만 내몽골보다는 중국 베이징에 더 관심이 있었던지라 내몽골에서의 독립이 더 수월해지고 있었습니다. 그 아래쪽에는 스샤장 군벌이 있었습니다. 다툼 군벌과 마찬가지로 중부 정부에서 떨어져 나가서 형성된 군벌인데요. 82 집단군이 중심이 되어서 세력을 형성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강력한 군사력이 돋보이는데 이 스샤장 군벌과 다툼 군벌 간의 이권 싸움이 극에 달하고 있었습니다. 서로 전투까지 하고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전투를 하고 있어서 시민들의 고통은 더해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시민들을 무자비하게 착취하고 징병에 나갔죠. 왜 이들이 이토록 싸우고 있었냐면 이 다툼에서 이기는 군벌이 중국 정치의 중심지인 베이징을 찾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었던 겁니다. 이곳은 만주입니다. 선양시죠. 요동 지역을 차지한 선양 군벌은 거의 도적대와 흡사한 모습이었습니다. 발전소가 돌아가지 않아 전기가 공급되지 않았는데요. 이곳 만주에서의 날씨는 정말 혹독했습니다. 영하 2, 30도로 내려가고 있었거든요. 거기다가 이곳을 지키고 있었던 북부 정부의 부대들이 합류하기보다는 탈영을 선택하는 바람에 그렇게 강력한 군사력도 보유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자원도 부족하고 전기도 없어서 경제력도 부족한 지역이었죠. 그렇다 보니 이들은 정부의 모습이라기보다는 도적대에 가까운 모습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강도와 살인, 도적을 일삼고 있었죠. 게다가 리차오밍이라는 인물은 매우 비인간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가족들도 죽일 사람이었죠. 그런 사람이 선양 군벌을 장악하게 되니까 선양 군벌이 도적대가 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인 것은 이들이 모두 자원난,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었다는 것이었죠. 그나마 이들에게 유리한 것이 있었다면 이들이 차지하고 있던 지역에 대규모 원유 지대가 있었습니다. 이들이 믿을 수 있었던 것은 원유 밀무역으로 인한 수익밖에 없었죠. 하지만 이마저도 중국 지역의 혼란화 때문에 정상적으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추위는 계속해서 다가오고 있었고 이들은 따뜻한 지역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 옆에 있었던 지린 군벌은 선양 군벌보다 상대적으로 윤택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왜냐면 이들은 러시아에서 지원을 받고 있었거든요. 각종 가스나 석유, 심지어 전기까지도 공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추운 겨울도 잘 헤쳐나갈 수 있었는데요. 이들은 당장의 팽창보다는 내정에 집중하기로 합니다. 왜냐면 사실상의 러시아의 속국으로 변한 상태여서 러시아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었는데요. 러시아가 보기에 중국 분열 시대가 장기화할 것을 예측하였습니다. 그래서 지린 군벌을 계속해서 키워 만주 전체를 독차지할 속셈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렇기 위해서는 당장의 팽창보다는 내정이 우선이었습니다. 그래서 내정을 착실히 키우고 산업과 경제를 발전시켜 나갔죠. 군사력도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었고요. 다만 도적대가 되어버린 선양 군벌과 산발적으로 돌이 일어나곤 있었지만 이 선양 군벌의 군사력과 경제력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신경을 쓸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남부지역의 강둔 군벌입니다. 이곳은 다른 군벌들과는 다르게 무역이 활성화되고 있었는데요. 바다를 끼고 있다는 장점과 다른 지역에 비해 치안이 안정적인 특징 때문에 다른 군벌들보다 상대적으로 빠르게 국가의 모습으로 변하고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호전적인 모습이라기보다 평화적이고 방어적인 모습을 취하고 있어서 자신들이 보유한 자원들을 바탕으로 아세안 국가들과 무역을 하고 있었는데요. 얼마나 평화적이었냐면 홍콩에서 일어나는 시위를 모두 용인하고 홍콩에서 모든 군대를 철수하는 엄청난 선택을 하기도 했습니다. 홍콩의 자치권을 인정해준 것이었죠. 그럴만한 게 홍콩이 없으면 광둥 지역에서의 주요 수입원인 무역 수입을 완전히 잃어서 홍을 인정해줄 수밖에 없는 형국이었습니다. 이곳 윈난 군벌은 강둔 군벌과 달리 상당히 호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당장 미얀마에서 일어나고 있는 내전에 개입하면서 미얀마 군사정부와도 마찰을 일으키고 있었고요. 또 동남아시아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베트남과 지속적인 충돌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충돌은 단순한 외교전이 아닌 국경에서의 무력 충돌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이곳은 다양한 소수민족들이 사는 지역인데요. 가장 많은 소수민족인 이족을 제외하고 나머지 소수민족들을 전부 다 탄압하고 학살하고 있었습니다. 바이족이나 한이족, 장족, 야오족, 후이족 등과 같은 소수민족들을 탄압해 반란의 불씨와 독립의 불씨를 짓밟으려고 한 것이었죠. 그리고 이렇게 소수민족들이 많다 보니까 윈난 군벌의 결속력은 더욱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윈난 군벌 내에서도 또 분열의 움직임이 일고 있었거든요. 저장 군벌은 해안가에 위치한 곳답게 막강한 해군력이 돋보이는 지역입니다. 육군뿐만 아니라 해군까지도 저장 군벌에 합세한 상황이어서 현재 중국에서 가장 강력한 해군력을 가지고 있는 지역인데요. 이곳은 대만과 가깝다는 특징 때문에 대만과 지속해서 분쟁이 일고 있었습니다. 대만이 계속해서 주변 도서 지역을 강탈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죠. 또 무엇보다도 밖으로 팽창을 할 수 없었던 게 서방 세력이 연합함대가 저장성 주변 해안을 계속해서 봉쇄하고 있어서 해군력을 제대로 쓸 수도 없는 노릇이었죠. 그래서 호전적인 모습보다는 방어적인 모습의 특성이 강한 지역입니다. 이때까지 나온 군벌 중 가장 강력한 군벌입니다. 장수 군벌인데요. 이곳은 난징과 상하이, 칭다오 등 중국의 대도시를 장악한 군벌이었습니다. 거기다가 강력한 군사력 보이는 군대였는데요. 99식 전차나 96식 전차와 같은 강력한 기갑 부대부터 155mm 자주포라던가 122mm 다연장 로켓 등 강력한 화기도 보유한 군벌이었습니다. 거기다가 대도시를 장악한 만큼 경제력도 엄청났는데요. 이 지역을 모두 합하면 억단위 인구가 나옵니다. 당장 상하이 인구만 따져도 2500만 명에 달하는 인구거든요. 가급자족이 충분히 가능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군사력도 경제력도 강력한 지역 있는데요. 강남의 요충지를 하나씩 장악해나가고 산둥지역까지 장악해나가면서 가장 강력한 모습을 취해줍니다. 보다가 이 지역을 독차지한 류혜준은 빠르게 세력을 확장하면서 권력에 대한 야욕을 제대로 보여주기 시작했는데요. 류혜준은 본래 동부정부의 사령관이었으나 중국 공산당이 무너질 것을 예측하고 바로 배신을 한 뒤 빠르게 난징에서 시작해서 중국의 대도시를 장악해나갔습니다. 그 덕분에 가장 강력한 군벌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죠. 이 류혜준의 진출 방향은 바로 베이징이었습니다. 베이징을 장악해 자신이 통일 중국을 수립하겠다는 야욕을 보였죠. 중국이 혼란스러운 만큼 세계 경제와 외교에도 크나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당장 중국은 유엔 상임이사국인데 유엔 상임이사국 하나가 공석이 되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유엔 상임이사국 다시 뽑는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중국이 전 세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었는데 그게 사라지다 보니까 친중 행보를 걷던 국가들에는 혼란이, 중국의 위협을 받고 있던 나라에는 행운이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중국은 세계 2위의 GDP를 보유한 나라입니다. 그렇다 보니 중국에서 촉발된 물류 대란이 전 세계를 뒤덮고 있었죠. 당장 사소한 제품 하나부터 주요 전략물자까지 싹 다 막히게 되어버리니 전 세계는 혼돈 도가니로 뒤덮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동북아시아가 아주 혼란스러워지게 되었는데요. 이 군벌들이 날뛰기 시작하면서 주변국으로 세력을 뻗기 시작한 겁니다. 마치 홍건적의 난때와 마찬가지로 주변국을 공격하거나 약탈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시작했죠. 중국과 접경하고 있던 나라들은 국경선에 추가로 군대를 배치하여 방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중국 내에 본격적으로 이권 개입을 하는 나라들도 있었죠. 티베트는 인도의 도움을 받고 서부 정부가 없는 사이에 빠르게 독립 정부를 수립한 데 성공했습니다. 티베트는 이미 티베트 망명 정부가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귀국하면서 독립 정부는 보다 수월하게 수립되었는데요. 이들은 1950년에 그 악몽을 다시 재현시키지 않기 위해 자신들이 방어할 수 있는 군대를 뽑아 병력을 이곳저곳에 배치하고 방어선을 깔기 시작했습니다. 모두 인도의 도움을 받아 진행한 것들이었죠. 입헌 군주제 형태로 나라가 구성되었고 민주적인 헌법까지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세계 각지에 있는 티베트 사무소를 통하여 각 나라와 수교를 진행하기도 했죠.
위구르도 비슷하게 독립정부를 수립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다른 게 있다면 서부 군벌과 지속해서 전투를 하고 있었는데요. 점차 안정화가 돼가고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은 정부 수립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조만간 독립하여 정부 수립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 되었죠. 티베트와 다른 게 있다면 티베트는 친인도 계열이지만 위구르는 이슬람교를 믿고 친러 계열이라는 것입니다. 홍콩에서도 시민들이 독자적인 정부를 수립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홍콩 행정부도 몰아내는 데 성공했고 중국이 혼란스럽고 또 광둥 군벌이 모든 병력을 빼준 덕분에 시민들은 새로운 홍콩 정부를 세운 데 성공했습니다. 이들은 옛날 영국 식민지 때와 비슷한 방식으로 정부를 구성하게 되었는데요. 민주적인 정부를 구성했고 친중파 정당들을 모두 몰아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물론 폭력적인 방식이 들어가긴 했지만 어떨 때는 폭력적인 방식이 해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보고 저항권 행사라고 하기도 하죠. 아무튼 홍콩에서는 다시금 평화가 찾아오는 분위기였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전으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거대했고 강력한 중국이라는 나라는 이제 없어졌습니다. 세계 국제정세는 다소 많이 바뀌었는데요. 서방세계는 중국이 분열된 것을 확인하고 연합함대를 계속 중국 근해에 두며 이 군벌들이 태평양 연안국가들의 피해를 주지 않게끔 무력 시위를 지속해서 하게 했고 이제 시선을 중국에서 러시아로 돌리게 되었습니다. 몽골 같은 경우는 내몽골 지역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해 내몽골을 흡수하면서 영토 확장을 꾀했고요. 베트남의 경우에는 지속해서 윈난 군벌과 싸움을 벌이며 윈난 군벌의 영토를 조금씩 조금씩 흡수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아세안의 경우에는 중국이라는 거대한 적이 사라지니 남중국해 일대에서 아세안 국가들끼리 자신들의 영토와 영해를 넓히기 위해 다시 싸움을 시작했죠. 대만은 독립국을 선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도서지역을 점령하는 데 성공하기도 했지만 본토에서의 상륙은 대실패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차잉잉원 총통의 정치생명이 끝이 나는 순간이었죠. 인도는 티베트를 지원해줌에 따라서 티베트의 수자원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고 남아시아 지역에 대한 세력을 더 강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카시미르와 같은 중국과 분쟁을 빚고 있던 모든 지역을 뺏어온 데 성공했죠. 일본은 센카쿠 열도를 완전히 점령하는 데 성공했고 중국에 분열되어 전세계가 중국을 보고 있는 사이에 일본 내에서는 안보 위기가 고조되어 평화헌법 개정까지 이어나가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도 많은 걱정이 있었습니다. 당장 한국은 중국의 경제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국가이기도 합니다. 한국이 무너지니까 한국의 경제도 같이 무너지는 모습이었는데요. 코스피가 20-30%씩 폭락하기도 했을 정도로 경제가 폭삭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더 고심해야 할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중국이 뒤를 봐주고 있는 북한의 존재였죠. 중국이 없어져서 사실상 북한이 붕괴하는 건 시간 문제일 겁니다. 그래서 한국도 준비를 해야 할 텐데요. 만약 조금이라도 늦는다면 중국의 군벌들이 북한 지역으로 침투해서 우리가 영영 북한 지역을 수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러시아의 지원을 받는 지린 군벌이 북한을 장악할 수도 있죠. 그런데 한국은 준비가 너무나도 안 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경제 문제나 헌법 내 무력 침공 금지 조항과 같은 내용들도 있어서 더 많이 고심을 해야 했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대선이 코앞인 상황이어서 다른 나라들처럼 권 개입을 더 수월하게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청와대의 고심은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중국 정부군은 병력을 다시 모아 중국 수도권 지역부터 차츰차츰 장악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전체가 분열되긴 했지만 아직 요소요소에 친정부 지역이 있다 보니 그 지역을 기점 삼아 하나씩 하나씩 다시 장악해 나가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다툰 군벌과 시자장 군벌이 이권 다툼을 하는 사이에 어부지리로 중국 수도권 전체를 장악할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시진핑의 생각은 정말 생각에서만 끝이 나게 됩니다. 베이징을 지키고 있던 부대였던 경의사단들이 쿠데타를 일으켜 베이징을 완전히 점령해버렸거든요. 베이징 정변이 발생한 순간이었습니다. 시진핑은 가까스로 베이징을 탈출하는데 성공했지만 성난 시민들에게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게 되었죠. 이참한 독재자의 말로였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민심은 곧 천심이고 천심이 곧 민심이다. 시민들의 목소리를 억압하고 탄압한 나라는 항상 끝이 안 좋았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랬고 지금 당장의 상황도 그런 모습이었죠. 어쩌면 자연의 진리와 같은 현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세계는 새로운 시대에 돌입하게 됩니다. 그 시대가 긍정적일지 부정적일지는 모두 시민의 선택에 달려있겠죠. 시민들이 항해사가 된 채 자유의 항해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